알아서 해주세요. 어제 웬종일 붙어 다녔니? 초저녁에 헤어졌어요. 뭐하고 다니니 허구한 날? 얘기하고 물건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죠 뭐. 어제는 돈 안 드리고 한 끼 해결했어요. 또 놀이터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? 아니요. 백화점 식품 매장 가면은 시식 코너들 많잖아요. 거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웬만큼 양 차더라고요. 마준이도? 네. 아이고 불쌍해라. 오빠랑요 우리 한 푼이라도 벌벌 떨거든요. 그래 너 은근히 알뜰한 건 마음에 들어. 우리 마준이도 차 말고는 돈 쓰고 욕심 부리는 거 없고. 헝가리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가 쓴 열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.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슷한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. 오빠랑 저랑은 정말 잘 맞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. 그래. 소파 크림색으로 바꾸면 되죠? 그래. 지금 있는데 색깔이 좀 칙칙하지? 네. 고급스럽고 화사한 걸로 골라볼게요.